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보험 수학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1장 이자론부터 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2페이지부터 저희 기초 이론 첫 번째 단위 종가함수인데 이 종가함수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자론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첫 번에도 했습니다만 화폐의 시간 가치입니다. 그죠? 화폐의 시간 가치. 아마 여러분들이 회계에서도 저희들이 새로 바뀐 IFRS 17에서도 그렇습니다만 파이낸스가 됐든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다루고 있는 부분은 이 화폐, 머니에 대한 부분입니다. 뭐 보험을 떠나서, 그죠? 모든 금융이, 그리고 금융뿐만 아니라 일반 모든 회사들도 결국 회계가 됐든, 보험 수학이 됐든, 아니면 재무, 파이낸스가 됐든, 사실은 이 머니를 다루는 거고요. 이 머니는, 이 머니에 시간 가치가 없었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자도 존재하지 않겠죠.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이자가 존재를 하는 부분이고요. 따라서 저희들이 일장에서 하는 이 이자론 부분도 저희들이 공부를 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 부분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타임 그리고 밸류, 머니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결국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시간축과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향후 실무도 그렇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시험 보험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향후 무수히 긋는 게 바로 이런 시간축일 겁니다. 그죠? 시간축.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들 향후에는 이 부분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하겠습니다만 지금 첫 개의 경우에는 T니콜 0시점. 그죠? 이걸 지금 예를 들어서 이게 현재, 내가 있는 현재 시점이라고 보고 T니콜 일시점. 이게 미래 시점. 이게 일이 아닐 수도 있고요. 미래의 어느 특정 시점, T시점. 그죠? 그래서 타임 밸류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그냥 쉽게 저희들이 어떤 예금을 한다. 그러죠? 은행에 가서 예금을 하거나 또는 대출을 누구한테 돈을 빌려주거나 그랬을 때 처음 돈을 빌려주는 부분을 일반적으로 원금이라고 합니다.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이걸 P 제로라고 쓸 수도 있고요. 그죠? 이 원금이라는 부분들이, 그죠? 원금을 T0 시점에서 집어넣고, 예를 들어 미래의 T 시점에 이 부분에 이 원금과 함께 플러스 이자 이렇게 수령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이 원금이 이 시간 동안에, 이 T라는 시간 동안에 이자가 불이가 돼서 이쪽에 와서 원금과 이자 이 부분을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원리금, 그죠? 원금과 이자의 합계 이렇게 해서 원리금을 받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원금을 일반적으로 P0 또는 저희들이 좀 이따 나오면 이 부분을 A의 0 이라고 하고 이쪽에 와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시점의 것을 아이고 자꾸 분필이 부러져서 A의 T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만 그죠? 여기에서 저희들이 그죠? 이 교재상에 있는 요 부분을 한 가지 저희들이 정의를 좀 하고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여기 교재에서는 이걸 뭐라고 정의를 했냐면 단위 아이고 잠깐 단위 종가함수라는 부분을 정의를 했고요. 이 부분은 영어로도 해주면 accumulation
펑션입니다. 요거는 A, T라고 정의를 하고 이걸 뭐라고 정의를 할 수 있냐면 여러분 거기에다가 요 저 여기 보시면 중간에 여러 가지 종가함수의 값을 변화하기 위해서 종가함수로부터 단위 종가함수를 정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 정의를 여러분들 이렇게 좀 한번 써놓으십시오. Accumulated value of one unit after t years. 제가 왜 이거부터 시작을 하냐면, 그죠? 제가 그 처음 개요 시작할 때 제가 드린 말씀이, 그죠? 이 보험 수학도 그렇고 모든 다른 부분들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이게 일종의 뭐 그걸 형식 언어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정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죠? 정의가. 예를 들어서 이게 회계가 됐든 텍스가 됐든 예를 들어 세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법도 예를 들어서 세법도 물론 저희들이 그런 건 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 안에 대주주라고 하면 이 정의가 그죠? 정의가 하나가 아니라요. 세법 안에서에 따라서 그 대주주의 정의가 다 다릅니다. 그런 것들처럼 저희도 이 보험 수학을 함에 있어서 이 단위 종가 함수라고 하는 게 지금 교재상에서도 보시면 여기 보시면 둘, 넷, 여섯, 여덟 번째 줄에 정의가 필요하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죠? 근데 정의가 필요하다라고 돼 있는데 명확하게 정의 문구가 나와 있는 부분은 조금 덜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의 정의를 한번 이렇게 내려보시면 accumulated value, 즉 누적 가치입니다. 그죠? 누적 가치. 그죠? 누적 가치 또는 누적 값. 무엇에? one unit. 한 단위, 화폐의 한 단위. 아이고. 이 분필이 자꾸 부러졌어서 한 단위입니다. 그죠? 한 단위인데 그럼 여기서의 한 단위는 일반적으로 저희들 책에서는 이제 뭐로 쓸 거냐면 한 단위가 1원. 그죠? 1원 한 단위에 대한 누적 가치입니다. 언제? 시점이. 시점은 여기가 시점입니다. 시점은 T 시점 이후 또는 여기서 따르자면 T년. 그죠? T년. T년이라고 하면 그죠? 물론 소수점까지 포함한다라고 하면 이 부분이 뭐가 될 수 있어요? 실수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실수 부분이. 실수. 뭐 잘못된 실수가 아니고. 그죠? 예. 리얼 넘버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이 AT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하면 다시 정리를 하면 1원을 T년간 투자하고 난 이후에 금액을 AT라고 하고 그거를 단위 종가함수. 근데 제가 왜 영어를 썼냐면요. 이 단위 이 종가함수라고 하는 부분이 그냥 예를 들어 국제적으로 다른 쪽 나라 중에 여러분들이 다른 원서를 보시면 일반적으로 accumulation function이라고 써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썼습니다. 그렇지만 물론 저희 책 안에서는 이 부분을 단위 종가함수라고 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 AT라고 하는 것은 그죠? 여기 보시면 여기에서 T인 이꼴 0 시점에서 1원을 투자했을 때 얼마가 되는 금액이에요? T를 지나고 나서 여기에서 AT가 되는 요 금액을 단위 종가함수라 한다 이거죠. 얼마를 넣었을 때? 1원을 넣었을 때. 그죠? 1원을 넣었을 때. 근데 좀 전에 제가 그 일반적으로 말씀드렸던 이 원금 P0는 그죠? 단위 1원이 아니라 요 금액은 예를 들어서 이건 뭐 100원도 될 수 있고 그죠? 그랬을 때 요 밑에 나오는 금액이 얼마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한 거게 되는 부분이고요. 그죠? 그러면 두 번째로 저희들이 단위 종가함수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책에서는 족감수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영어로는 amount function. 이 AT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정의하겠습니다. 그죠? 이 AT는 뭐라고 하냐면 이게 일원이 아니라 그죠? 원금. 이걸 여러 가지로 쓸 수 있죠. A0 뭐 또는 저기 있는 것대로 하면 P0을 투자 시 T시점 이후의 누적 금액.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 정의에 따라서 그죠? 그러면 이 AT는 어떻게 표시를 할 수가 있냐면 그죠? 여기 보시면 일원 대신에 원금을 A0이라고 하면 A0을 얼마 투자했습니까? 요거는 단위가 일원이 아니죠. A0이죠. 요 부분을 T 시점만큼 투자했을 때의 금액이 이 AT라고 하는 거를 amount function이라고 한다 이거죠. 그럼 여기에서 이거는 원금이 되는 거고 요거는 저 앞에서 말하는 단위 종가 함수. 그죠? accumulation function이라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이 amount function은 그죠? 여기 amount function은 즉 종가 함수는 원금 곱하기 단위 종가 함수 이런 구조를 갖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죠? 이쪽하고 요거하고 즉 저희들이 지금 정의했던 부분은 요 두 가지가 나온 겁니다. 그죠? 단위 종가 함수라는 부분하고 이 종가 함수라고 하는 부분. 그죠? 그러면 이 식에서 그럼 요 두 가지 식을 여러분들이 잠깐 보시면 저쪽 식에서요. AT는 A0에 AT가 됩니다. 그죠? 그러면 요 부분은 AT를 놓고 이쪽을 또 옮기면요. AT에 A의 제로. 그렇죠? 즉 단위 종가 함수는 amount function T 시점 이후에 amount function에 이거는 원금을 나눠주면 되는 부분입니다. 이 식에서 이 식을. 그죠? 그리고 그러면 이 부분을 또 정리를 해보면 AT는 어떻게 되죠? AT는 원금을 AT만큼 넣어준 거죠. 그죠? 예, 당연히 A0 이렇게 하니까 당연히 그죠? AT 이렇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A의 제로는요. A의 제로는 이대로 집어넣으면 A의 0, A의 0, 1 그죠? 이 부분이 즉 0 시점 이 A0은 결국은 이 부분 처음 투자했던 이 1원을 말하는 겁니다. 그죠? 요 A1은 그래서 한번 저 정의를 다시 한번 여기다 놓고 생각을 해보시면요. T는 equal 0 시점, 이게 T는 equal 1 시점 이렇게 생각했을 때, 그죠? 그러면 이 처음에 예를 들어서 1원을 투자했을 때 T년 후에 나올 수 있는 이 종가, 이 부분은 AT가 되는 거고, 그렇죠? AT가 되는 거고.
이게 이론이 아니라 A형, A형이 아직 저 예를 들어서 원금 P0이라고 하면 P0이 들어갔을 때 이 종가 부분은 결국 얼마가 되냐면 P0의 AT. 그죠? 즉 이론일 때는 AT가 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이거는 결국 1,1의 AT 이 부분인 거죠. 그죠?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고. 그죠? 원금 P가 들어가면 종가는 P0의 AT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고 결국 이 부분을 어떻게 표현한다? AT라고 표현하는 부분이고요. 그죠? 그다음에 이 부분은 처음 시작 부분이니까 A0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이론은 결국은 얼마 뭐 표시는 어떻게 된다? A0라고 표시가 되고, 그죠? 이 A0는 저 옆에서 봤던 것처럼 이론이고, 네, 이 구조입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봤을 때 타임 밸류 오브 머니기 이자가 타임 밸류 오브 머니기 때문에, 그죠? 이 시간이 가면서 T니콜 0부터 예를 들어 T니콜 1 시점까지 이 안에 분리돼 있는 게 이자 부분인데, 그죠? 이 이자 부분인데 이 이자를 저희들이 지금 현재 왜 저 부분을 저희들이 얘기를 하냐면 이 이자가 분리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기호로, 그죠? 기호로 표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죠? 기호로 표시하기 위해서. 그래서 단위 1원이 들어갔을 때는 종가는 AT로 표시하고, 그죠? 원금이 P0 또는 A0가 들어갔을 때는 그 종가는 이렇게 large AT로 표시를 하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 이쪽에서는, 그죠? 정의를 해준 겁니다. 그죠? 정의를 해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그죠? 전체적으로 한번 쭉 보시면 결국은 이거를 정의하는 부분이 돼 있는 거고, 저는 그 부분들을 저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단위 종가 함수는 이런 정의, 그죠? 그다음에 종가 함수 amount function은 이런 정의가 있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자 개념 자체는 사실은 쉬운 건데 여기서 나오는 저 그 함수의 용어를 한번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저희들이 한 가지 정의를 했고요. 여기서 단위 종가 함수의 특징에 대해서 그 여러분들 교재에다가 한번 이렇게 써놔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세 가지인데 A의 제로는 1이라는 거, 그죠? 그다음에 예, 그다음에 AT는 증가함수 있다. 예. 그다음에 AT는 미분 가능하고 연속 함수 있다. 예, 요 세 가지 특징을 여러분들 교재에다가 써놓으시는 거 우선 같이 공부를 하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AT는 지금 말씀을 드렸듯이 AT는 뭐라고? 좀 반복을 합니다. 여러분들 accumulation function이라고 했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이렇게 자꾸 교재에 있는 쓴 걸 쓰는 이유는 그거랑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시험 볼 때 계속 선으로 쓰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죠. 저희 강의하면서도 물론 이게 저희 동영상이라 제가 여러분들 쓰시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 노트가 됐든 아니면 여러분들 교재가 됐든 한 번이라도 더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게 몸에 뱉는데 최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저는 이거 처음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푸는 부분이나 이렇게 관련된 아니 그 부분을 제 이 어디죠? 이 B
비춰서 하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설명을 하는 게 낫을 수도 있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오히려 제가 힘들이면서 이렇게 쓰는 이유는 제가 이렇게 쓸 때 여러분들도 쓰시길 바라서입니다. 저도 왜 그러냐면 수도 없이 씁니다. 예, 저도 썼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쓰는 것보다 두 번 쓰는 게 낫고요. 세 번 쓰는 게 낫습니다. 특히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그죠? 그래서 이 A, 이런 부분들도요, 자꾸 쓰시고요. 그래서 이 AT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accumulation function으로 이렇게 되는 부분이다. 그럼 여기서는 잠깐 보시면 의미를. 요거는 뭘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건 정의상 원금이 얼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0시점에 A의 원금은 1원이기 때문에 그 얘기입니다. 그죠? 중요한 특징인 거고요. 두 번째는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보험 수학을 하는 이 책 안에서의 모든 그 전체적인 과정상에서 이렇게 특징을 말한 겁니다. 일반적으로 AT는 그죠? 이 단위 종가 accumulation function은 증가함수이다. 물론 그 요즘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이자율 그죠? 이런 마이너스 이자율 같으면 이건 증가함수 아닐 수 있죠. 그렇지만 저희들 이 시험 과목이나 이 교재상에서는 그죠? 증가함수라고 부분이고요. 근데 뭐 누가 또 그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죠? 이상하게 해서 꽈서 예, 저런 이상한 현상을 시험 문제 낼 수도 있겠지만 만약 그런 경우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합리적으로 그죠? 계산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AT는 미분 가능하고 그죠? 연속함수 있다. 물론 실제적인 케이스에서는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지금 이 부분은 그죠? 학문적으로 하면서 그죠? 그렇게 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일단 미분 가능하고 연속함수라고 그 정의를 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앞부분에서 제가 시작할 때 예를 들어서 모델에서 이산형 모델이 있고 연속형 모델이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표현을 한 적 있죠. 그죠? 지금 저희들이 요 살펴보는 이 부분은 결국 뭐가 되는 겁니까? 연속 함수니까 일종의 연속형 함수를 다루겠다는 얘기인 거죠. 시간 추가 하에서.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히 다른 말이 없으면, 그죠? 이 세 가지 특성이 지금 만족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세 가지라고 한 부분이 그 저희 2페이지 아랫부분에 하단 부분에 나와 있는 그 말로 표현되어 있는 부분들이 바로 그러한 부분이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3페이지에서도 보시면 그죠? 물론 요 부분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볼 텐데 첫 번째 나와 있는 이런 형태. 그죠? 그다음에 두 번째 나와 있는 이런 형태. 세 번째 거 뭐 계단식으로 돼 있는 형태. 그죠?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 형태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있는 이런 형태는 물론 뒷부분에서도 저희들이 하겠습니다만 가장 대표적인 게 달리에 의한 이자 형태입니다. 뒤에서도 보겠습니다. 근데 물론 요거에 비춰서 본다면 A0의 1이기 때문에 즉 0시점에서 금액이 얼마예요? 이게 01, 요 부분인 거죠. 그죠? 요 1이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서 말하는 원금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죠? 이 원금이, 그죠? AT가 이렇게 증가한다는 얘기인 거죠. 그죠? 이렇게 증가한다는 정의상.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선형으로 증가했습니다. 그죠? 선형으로, 리니어로. 이 부분은 예, 지수함수적으로 이렇게 곡선으로 올라가는 부분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계단식으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대표적인 게 저희 잠시 이따 살펴보게 될 복리에 의한 경우에 이렇게 이자가 그죠? 지수 형태로 증가하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부분 봤을 때는 그죠? 물론 이 부분까지 첫 번째 조건을 만족을 합니다. 그죠? 두 번째의 경우도 다 일종의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다 만족하고요. 근데 이게 미분 가능하냐, 연속하느냐. 그래서 이 경우는 그죠? 세 번째를 만족하지 못하는 거고 이런 경우는
세 번째를 만족하는 경우고요. 그죠? 그래서 저희들이 뒷부분에서도 보겠습니다만 가장 대표적인 게 이렇게 단리 이자와 복리 이자가 그죠? 저러한 어큐뮬레이션 펑션의 그죠? 많은 것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설명이 그 3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그 윗부분에. 그리고 저희들이 그 정의상, 그죠? 정의라고도 할 수도 있지만 뭐 당연합니다만, 그죠? 저기에. 원금이 투자돼서 여기에 와서 원금 플러스 이자가 된 경우. 그죠? 그러면 이 안에 저희 용어대로 하면 예를 들어서 처음 시점이라 쓰면 여기가 1기 0이라고 하면 여기가 A가 1이겠죠. 그죠? accumulation 아니 amount function으로 하면. 그죠? 그러면 이만큼은 여기에서 이거의 차이는 뭐가 되겠습니까? 요거에 대한 차이는 이 부분은 이자가 됩니다. 그죠? 이자. 이 부분을 지금 3페이지에서는 이 표현을 I라고 한 거죠. interest 부분. 그죠? 즉, 이 I는, 여기서의 I는 요, 이대로만 보면 A1 빼기 A의 0. 그죠?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고요. 만약에 여기에 2기까지 있으면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은 A의 2가 되겠죠. 그죠? A의 2. 그럼 이 부분은 이걸 i의 1이라고 했으면 이건 i의 2가 될 거고 그럼 i의 2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i의 2는 a의 2 빼기 a의 1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부분이 여기 i1 그죠? 물론 i1 플러스 i2는 이거는 요거 더하기 이거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되면 이건 당연히 a2 마이너스 a0 이렇게 될 테고요. 즉 A2와 A0의 차이가 요 결국은 I1과 I2, 그죠? 이자 전체에 대한 금액입니다. 이건 지금 다 금액입니다. 그죠? 금액. 금액 부분. 그런데 예, 이렇게 금액으로도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측정을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금액이 아니라 이 투자의 효율 같은 부분을 따질 때, 그죠? 그 투자 성과 같은 부분을 따질 때, 이게 당연히, 물론 이렇게, 이건 지금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 금액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금액. 근데, 금액이 모든 거에 대한 그, 금액도 물론 중요한 경영 의사결정 정보지만, 그죠? 근데 그 성과를 평가했을 때는 금액은 호도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억을 투자했을 때 예를 들어서 1억 투자해서 예를 들어 10만 원이 이익이 생긴 경우하고 그렇죠? 또는 100만 원을 투자해서 예를 들어서 예 9만 원의 이익이 생긴 경우 금액만 생각하면 이 금액만 생각하면 이게 더 크죠. 그렇죠? 금액만 생각하면 금액으로만 생각하면 그렇지만 이걸 율로 생각하면 투자 수익률 관점으로 따지면 이건 10만 원에 그죠? 1억이면 그게 몇 퍼센트인가요? 0.1%인가요? 그죠? 예, 0.1%, 그죠? 0.1%고 이 9만 원은요? 9만 원 나누기 100만 원 그냥 쉬운 숫자로 그죠? 이렇게 하면 9%죠? 즉 퍼센트로 따지면 그죠? 돈의 효율성 그죠? 이 투자의 효율성 같은 부분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 퍼센티지 그죠?
즉 수익률 또는 이 이자율, 자율로 이 경우에 따라서는 그죠? 즉 퍼센트지로 이 표현을 해야 그 성과가 올바르게 보입니다. 역시 이 부분도 마찬가지라 이것도 저희들이 지금 구한 거는 이게 금액입니다만 그죠? 투자 원금 대비 몇 퍼센트를 얻었느냐 그죠?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저희들이 실이율, 즉 I, N이라고 하는 부분을 정의를 합니다. 이건 뭐예요? 이자분해. 투자액이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냥 쉽게 먼저 써보죠. 그죠? 예를 들어서 투자액분해. 그죠? 투자 수익. 그죠? 이 부분입니다. 제가 이거부터 지금 먼저 써서 그렇네. 저희 교재상에서는, 그죠? 교재상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만. 예, 우선, 맞죠? 그죠? 예, 이 부분이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쓰고요. 그러면 이걸 위해서 저희들이 이 실이율에 대해서 그죠? 실이율에 대해서 정의를 잠깐 한번 쓰고 그죠? 한번 여러분들 그대로 한번 이거 맞습니다. 근데 보시면 이거를 한번 여러분들 책에다가요 이 실이율에 대한 정의를 한번 이렇게 써보시죠. 잠깐만 이 부분을 예, 여러분들 보시기 쉽게 위에다 여기다 좀 쓰겠습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제가 이것도 정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저희들 예, 실이율에 대한 정의, 그죠? D 예. 저희 교재상에도 여기 그 3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 연 실이율을 정의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죠? 정의하겠다라고 돼 있고 어쨌든 말이 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결국 그 부분을 한번 정의를 해보면 실이율 즉 effective rate of interest 교재상에서도 실리율하고선 영어 표현으로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죠? Effective rate of investment. 뭐에 대한 기본 period. 어떤 주어진 시간 쌍 안에서, 그죠? 이렇게 시간 내에서 주어졌을 때, 이게 꼭 지금 현재 1년이라고 안 했습니다. 그죠? 그거는 기간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실리율에 대해서는. 이게 1년이 될 수도 있고,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다른 부분이 될 수 있으니까. 물론 지금 앞부분에서 볼 땐 1년이라고 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렇게 주어진 기간 내에서, 그죠? 이거는 amount of money다.
번 무슨 머니냐? 완 여기 보시면 완 유닛 오브 프린시플. 원금 일원이 그죠? 원금 일원이 일원에 대한 금액이다. 뭐 언제 무슨 금액이냐? Invested at the start of the particular period. 특정 기간에 여기 제가 이 부분 예. 초기에 투자된 즉 여기에 일원이 투자됐을 때 그죠? 일원이 투자됐을 때 그죠? 여기 보시면 will earn 벌어들인 언제요? During that one period. 그 한 기간 내에 기초에 투자된 일원으로부터 벌어들인 금액이 effective rate of interest라는 얘기입니다. 즉, 이 어떤 특정 한 기간 동안에 처음 최초 시점에 일원이 투자돼서 이게 이 기간 동안에 벌어들인 이 금액, 이자 그것이 실리율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이. 그렇죠? 이 부분이 실리율이다. 물론 이 부분을 1년으로 볼 수도 있고 한 달로 볼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 실제 그 이자율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따라서 한번 해보시면요. 네, 여기다 제가 좀 표현하겠습니다. 그럼 저 부분대로 하면 이자는 얼마라고? 예를 들어 이게 저게 T 0시점에서 T 1시점이라고 해보시죠. 그죠? 처음 T 1시점에 0시점이라고 하면 실이율은 얼마냐면 실이율 I는 한 기간 동안에 벌어들인 금액이니까 제일 마지막에 금액은 얼마가 됩니까? A의 1이 되겠죠. 그죠? 이 시점에서. 1원을 투자했을 때 여기에는 저희 정의상 accumulate function 단위 종가함수에 따라서 A1이 될 겁니다. 그럼 요거에 해당하는 원래 원금은 얼마예요? A의 0이지만 이걸 다시 풀으면 A의 1에 빼기 1이 되는 거죠. 그죠? A의 0은 1이라고 했으니까. 그죠? 그러면 이게 실이율이란 얘기입니다. 그죠? 혹시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혹시 이 영어 제가 빨리 쓰느라고. The effective rate of interest for given period is the amount of money that one unit of principal, 원금이죠. 무슨 principal이냐? Invested at the start of a particular period will earn, 그죠? During that one period. 저 부분입니다. 저 부분 그대로 표현한 게 수식 이거란 얘기입니다. 정의가 이렇게 되고요. 실리율이. 그걸 수식으로 표현하면 이렇단 얘기입니다. 이 수식이 저희들 교재에 이게 표가 몇 번으로 돼 있냐면 이게 1.1.1.7식입니다. 그죠? 그죠?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게 그 아 실리율의 정의가 이거고 정의율에 따라서 이렇게 나온 부분이다. 그죠? 이 부분이 실리율에 대한 정의다라고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그 부분들은 그 밑에 있는 부분들은 저절로 나오는 거죠. 그 식에 따라서 이 부분들이 A의 1에 빼기 A의 0 교재에 있는 부분들은 그죠? A의 0 이 부분들은 왜 그렇습니까? 이 부분에다가 이거 다 이래도 동일하니까요. 그죠? 이래도 동일하니까 이 1이라는 거는 그죠? A의 제로니까 이렇게 식이 만들어집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 부분들은 뭐랑 또 동일합니까? A의 1 빼기 A의 0의 A의 0. 이 부분하고 동일하죠. 왜? 이 부분들은 뭐랑 동일하니까? 원금에다가 A의 T. 그죠? 또는 원금의 A의 1 또는 A의 제로기 때문에 그죠? 원금 연금 여기에다가 동일하게 분모 분자의 원금을 곱해주면 그죠? 원금을 곱해주면 이와 동일해집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교재에 있는 것처럼 1.1.7이나 1.1.8이 그죠? 예, 실리율의 정의처럼 예, 그렇게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그럼 좀 전에 했던 것처럼 여기가 A1에 A0에 A0 그죠? 이런 것처럼 이게 구간이 N 구간으로 나눠지면요. 이 N 구간이란 얘기는 여기서 여러분들 꼭 봐주셔야 되는 게 예를 들어 0, 1, 2, 3, 점점점점 N-1, N, N+1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되는 게 그죠? 여기서 이 I의 N이라고 하면 네, 여기 있는 요거를 쓰시죠. 그죠? I의 N이라고 하면 이거는 N년째 실리율입니다. 그죠? N년에 해당하는 실리율. 그러면 요 N번째 해년에 해당하는 부분이 어디냐?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요 부분이냐? 요 부분이냐? 그죠? 그래서 저도 헷갈리는 경우입니다. 그죠? 뭐 여러분만 헷갈려요. 해답은 요 부분이 N번째 해입니다. 그죠? N번째. 왜요? 한번 보시면 1년째는 여기 보시면 0부터 1 사이가 1년째입니다. 그죠? 1부터 2가 2년째고 따라서 n번째는 반드시 n-1부터 그죠? n 요 부분 요 구간이 n번째 해라는 부분 예, 생각을 해 주시고요. 근데 이런 부분이 뭐랑 사실은 다 일맥상통하냐면 저희 여러분들 뭐 언어에서도 그죠? 그 저희 컴퓨터 언어에서도 예를 들어 파이썬 같은 부분들도 그죠? 처음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나요? 0부터 시작하나요? 변수가 1부터 시작하나요? 0부터 시작하죠. 그죠? 0부터 해서 이게 첫 번째 변수, 2부터 번째.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좀 삭갈림이 덜 하실 겁니다. 즉, n-1부터 시작되는 이 부분이 n번째다. 그러면 이 n번째 부분에 있어서, 그죠? 실리율은. 이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즉, 이 부분의 실리율은 어떻게 되냐고요? 여기에서 투자한, 초기에 투자한 A의 N-1에서, 그죠? 기말의 기초금액 뺀. 같은 로직인 거죠. 그죠? 같은 로직으로. 그죠? AN에서 N-1 이렇게 뺀. 이 부분이 I번째 실리율이 됩니다. 또는 이 부분은 A의 N, 단위 종가함수로서 AN-1에 A의 N-1. 요 부분이 요거에 대한 실이율이 됩니다. 그래서 저 식을 저희 그 1-1 그 페이지 예, 4페이지에 1.1.1.9 식이 바로 저 식인 거죠. 그죠? 저 식인 거고 지금 여기에서 그 중에서 식 하나 더 나와 있는 게 이 부분인 거죠. 여기 지금 AN-1에 요거를 요 분자 거를 요걸 IN으로 표시한 겁니다. 요 IN으로 표시한 요게 제가 아까 지금 말씀한 요거죠. 그죠? 첫 번째 기간에서는 I1, I2 이렇게 표시한 것처럼 IN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그죠? 금액 요 부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사실 뭐 이제 계속 이렇게 기호들이 나오니까 혹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좀 이렇게 복잡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그죠? 요런 부분들은 사실은 눈으로 봐가지고는 잘 익혀지질 않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은 이걸 가지고 시험을 보시려고 하니까 달달달 외우셔야 되니까 손으로, 그죠? 예. 요 부분을 그 익숙하게, 그죠? 예, 표시하셔야 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예제 1.1.1.1을 한번 보시면요. AT가 다음과 같이 주어졌습니다. 그죠? 이거 좀 이제 지우겠습니다. 그죠? 예. 여기 예제 1.1.1.1을 보시면 AT는 accumulation function이 1 플러스 t의 제곱으로 주어졌고요. t는 이것일 때
0보다 같거나 클 때 몇 번째 해의 실리율이 그죠? 몇 번째 해 몇 번째 해의 실리율이 IN이 그죠? I가 30%가 되는지 그죠? 요걸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면 저 예를 들어서 저 여기 이게 문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죠? 그러면 저는 예를 들어서 이게 연습을 할 때든 연습을 그 공부할 때는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물론 좀 무식한 걸 수도 있는데 처음에는 저는 이렇게 쓴 이유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와 있으면 저희들이 지금 공부했던 공식이 뭐뭐가 있죠? 지금 보시면 그러면 저는 이게 예를 들어 솔브를 하는데 그죠? 그럼 여기 잠깐 참고로 그죠? 관련된 공식이 저희들이 지금 제가 이걸 관련해서 지금 생각했던 공식이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 AN은 그죠? A의 제로에 A의 N 이런 공식이 있었고요. 그죠? amount function으로 해서 원금에 이렇게 그 단위 곱하는 공식이 있고 그죠? 그다음에 어떤 공식이 있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들 공부했던 것도 따지면 i의 n은 그죠? n-1이라는 공식도 있고 그다음에 실리율을 구하는 공식은 i의 n을 그죠? i의 n-1로 나누고 그죠? 그럼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공식도 나옵니까? a의 n에 a의 n-1에 a의 n-1이고 또 이거는 a의 n에 small n-1에 a의 n-1이고 그죠? 일단 지금 저희들이 이거 관련돼서 공부했던 공식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저는 연습할 때는 이렇게 다 써놓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걸 전 왜 이렇게 예전에 공부할 때 이렇게 썼냐면 물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예, 이 공식만 알아도 됩니다. 그죠? 이 공식만 써도 돼요. 그죠? 이 공식만 써도 되는데 저는 지금 이건 무슨 목적이에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서 관련된 공식을 계속 몸에 체화시키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쭉 공부하시면서 이 공식들이 마지막 시험장에 가서 뱉어낼 때까지는 이렇게 관련된 공식을 계속 같이 써보시는 게 그죠? 눈으로 보시더라도 설사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계속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보시면 물론 당연히 이거기 그러면 딱 봤을 때 이거기 때문에 I의 N은 그죠? A의 N-1의 A의 N-1에 A의 N-1입니다. 그죠? 이거에 따라서. 그러면 AN을 집어넣으면요. 1 플러스 N의 제곱에 빼기 1 플러스 N-1의 제곱. 그죠? 여기에다가 1 플러스 N-1의 제곱. 이게 얼마란 얘기인 거죠? 요게 30%란 얘기입니다. 그죠? 30%. 즉, 이거는 그러면 당연히 2차 방정식이 되죠. 그죠? 2차 방정식, n에 대한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해가 나옵니다. 그죠? 이거 뭐, 이거는 어쨌든 뭐 풀시면 되는데, 그죠? 뭐 요거는 여러분, 뭐 빨리 해결해서, 예. n의 제곱, 마인, 플러스 2n 플러스 2랍니다. 이거 정리하면 그죠? 이거 다 풀어서 정리하면 이거야. 그죠? 풀어서 정리하시면 이게 30%가 되는 게 얼마인지. 그죠? 그러면 여기서 n은 보시면 왜 두 가지 답인 거죠? n은 3분의 2 아니면 8. 그런데 몇 번째 정수를 물었기 때문에 예. 8년도 여덟 번째 해의 실리율이 30%가 됩니다 하고 이렇게 뽑는 거고요. 그래서 이 연습 문제의 목적은 그렇죠? 여기에서의 연습 문제를 저희들이 하는 목적은 다 그겁니다. 이 저희들이 배웠던 이 개념식을 여러분들이 그 익숙하게 하게 하기 위한 게 가장 큰 목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면 다음번 것을 한번 또 한번 보시면요. 예제 1112. 이 부분을 보시면 이 부분은 뭐가 주어졌냐면 amount function이 주어졌습니다. 그죠? amount function이 100 플러스 10t 플러스 t의 1.5승. t는 이거. 아, 그리고 이 책에서 보시면 대부분의 것들이 이게 정수를 의미하면 n이라는 부호를 썼고, 그죠? 기호를. 이게 실수면 이 t라는 기호를 썼습니다. 그죠? 이 부분도, 그죠? 이런 부분들도. 그죠? 어떻게 보면 이게 이산형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앞부분에서 말씀드렸을 때 그 모형도 말씀을 드린 게 이거는 실수형, 그죠? 연속형. 연속 변수 부분을 말씀을 드린 부분하고 같이 맥락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을 또 보실 때 여러분들이 아, 이건 연속형이구나. 그죠? 근데 AT가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 첫 번째 A의 제로 원금은 얼마냐? 그러면 이 부분은 뭐 쉬우니까 뭐 특별히 쓸 공식은 없고요. 그죠? A의 제로 요 부분이 A의 T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럼 A의 제로면 당연히 타임, 이건 타임 시리즈인 거죠. 제로 제로 집어넣으면 뭐 이건 A의 제로는 100이 되는 거고요. 그죠? 100원이 출발점이 된 거고. 그죠? 즉 이게 원금이 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단위 원가 1원이 아니라, 그죠? 단위 인권이 아니라 원금 100이 출발했을 때 AT가 이렇게 나온 부분이고. 그다음 B의 경우에는 AT. 그럼 이 AT는 정의상 저희들이 어떻게 구했었죠? A의 제로에 A의 T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이 부분이. 저희들이 지금 AT는 이렇게 주어졌고 100 플러스 10T 플러스 T의 1.5가 주어졌고 A0는 100. 따라서 이게 나누면 1 플러스 10분의 1T 플러스 100분의 1의 T의 1.5. 이 부분이 이 AT의 그 값이 됩니다. 그죠? 그 답도.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저희들이 구하라고 한 게 지금 이제 IN이나 IN인 거죠. 그죠? 즉, 여기서 구하라는 게 뭡니까? 이건 이자 금액. 이거는 실이율. 그죠? 실이율, 요 부분입니다. 실이율의 정의는 뭐라고요? 1원당 금액입니다. 그죠? 쉽게 말하면, 그죠? 스타팅. A의 n-1에서, 그죠? A의 n 빼기 A의 n-1. 그죠? 그리고 요거는 IN은 정의가 어떻게 됩니까? A의 n-1에 AN에서 AN-1 요한 거. 그죠? 요게 자꾸 저도 이렇게 쓰시는 이유가 여러분들도 연습할 때는 계속 쓰십시오. 그죠? 이게 분자로 들어갑니다. 그죠? 분자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이 문제 풀 때도, 그죠? 여기 보시면, 예. AN이 그러면 이게 타임 0, 1, 2, 3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러면 여기가 100 여기 넣으면 되니까요. 그죠? 여기다 넣으면 100. 그다음에 이게 여러분 넣으시면 111 122.83 이게 135.20 이렇게 됩니다. 그죠? 이렇게 주어졌으니까 AT에 대한 함수는. 그럼 여기 AN은요? 이건 어떻게? AN-A의 N-1. 그러면 I의 1은, 여기가 I의 1이 되겠죠. 그죠? 답은 숫자가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이걸 쓰시면서 제가 지금 이렇게 일부러 더 쓰는 이유가요. 아, 여기 보시면서 이렇게 하면 되죠. 라고 했는데, 해도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는데, 교재는 숫자가 이렇게 나왔지만 저는 여러분한테 원하는 건 이 부분이란 얘기입니다. I1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이렇게 요거죠. 그죠? 순서가. 그러면 I1은 A1 빼기 A의 제로죠. 그죠? 그러면 A1 요거 111 빼기 A0 100. 그러면 11. 요 부분이 이렇게 나온다는 부분을 당연한 건데, 그죠? 처음 하시는 분들, 아니, 처음 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막 몸속에 체화될 때까지는 이런 부분을 쓰시면서 하시라는 거를 저는 권유를 드린다는 얘기인 거죠. 그죠? 이런 부분들을. 근데, 그리고 이쪽은, 그러면 I2는, I2도 당연히 눈으로 여러분들 계산하실 수 있죠.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이렇게. 오히려 뒤에 계산을 안 하시더라도, 그죠? 요 부분을 쓰면서 여러분들 몸속에 뭐가 들어가요? 이게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사실은 저는 체화 안 해도 되죠. 그죠? 저는 체화 안 해도 되는데, 여러분들은, 그죠? 저는 제 목적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공부하면서 느꼈던 부분, 그리고 어떤 부분들이 정이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어떻게 보면 제 가장, 그죠? 합격을 위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 이렇게 쓰시는 게, 그리고 또 이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I의 1은, 이것도 I의 1도 그렇습니다. 방식, 지금은 AN이 주어졌기 때문에 A의 N-1의, 아, 여긴 1이니까 여긴 1이어야 되겠죠? 여기는 0. A의 0입니다.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I의 2는 A의 2 마이너스 A의 1에 A의 1. 이렇게. 그죠? 이런 부분들을 쓰시면서, 그죠? 여기에는 책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 건 아닙니다. 그죠? 그렇게 나와 있는 건 아닌데, 이렇게 써놓으시고선, 예, 요거를 오히려 손으로 쓰시면서 연습하시는 게 여러분들 몸에 남는다는 얘기인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나와 있지만, 근데 저 같으면 한 번 더 이렇게 써봤을 것 같아요. 처음 하면. 아, 이 부분 이것도 되지만 A의 제로에 A의 1 마이너스 A의 제로도 돼. 그죠? 뭐 눈으로 봤을 땐 당연한 겁니다만 이렇게 손으로 자꾸 써보시는 게, 그죠? 전체적으로 그 부분이 하고의 그 연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좀 시간은 걸립니다만 그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시간은, 예, 가장 저희들이 중요한 단위 종가 함수, 즉 accumulation function, 그다음에 그 amount function, 그러면 accumulation의 특징 이 부분에 대해서 가지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걸 통해서 실리율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잠시 쉬고 다음에 단리와 복리에 대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